네, 경기력도 경기력이고 수비 부분에서 4번 선수였거든요. 삼성의 4번 선수가 좀 이제 경기를 풀어줄 법했는데 자유투를 못 넣으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네, 말해주신 대로 삼성에서는 4번의 선수가 굉장히 키플레이어였는데 그 선수를 SK가 꽁꽁 잘 묶으면서 결국 연장전에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예, 결정적일 때 연장에서 엄선우 선수가 오른쪽 드라이빙에 돌파, 그리고 나서 자유투는 못 넣었지만 그래도 10-8로 아쉽게 삼성은 지고 SK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후 첫 번째 경기로 고양 오리온과 안양 KGC의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은 현재 2승이고요. KGC는 1승 1패로 양 팀 약간 처해있는 상황은 다소 다릅니다. 예, 아침 시간에 신동혁 선수, 장신 선수인데 162예요. 정말 크네요. 예, 오늘 두 번째 경기에 우리는 본선 진출을 확정을 지겠다. 자신감 있네요. 예, 우선 체격이나 뭐 신장면에서 거의 뭐 형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학년 경기에서 이런 피지컬이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 친구입니다. 고양 오리온과 안양 KGC 두 팀 간의 대결에서 이번 경기를 이긴다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고양 오리온의 선발 명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염규민, 안호준, 신동혁, 박시우, 유강 선수입니다. 네, 선수가 똑같은 이름이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안양 KGC의 선발입니다. 강서준, 강현수, 김정환, 오채혁, 윤용준, 장석준, 정진우 선발입니다. 양 팀의 이렇게 조금 선수들을 살펴보면 지금 나오고 있죠? 신동엽 선수? 벌써 역시.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체격에서도 키도 키지만 뭐랄까요? 두께라고 할까요? 뭐 키면 키, 체격적으로 뭐 머리부터 몸까지 과연 이 7번 선수 벌써 제가 봤을 때는 벌써 두 손 모으고 기다리고 있어요. 형 나 좀 봐줘. 약간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약간 주눅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7번 선수 오채혁 선수인데 네. 어린 친구들은 체격이라든지 키에서 압도당하면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지금 고양 오리온의 지금 응원석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점프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심판이 무릎을 꿇고 점프볼을 했었는데 오전에는 신동일 선수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서서 이렇게 점프볼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KGC 속공입니다. 다시 한번 레이드업 들어갔습니다. 30번 선수죠. 윤용준 선수가 저희가 키플레이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재빠르게 선취점을 올려주네요. 스피드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예, 신동일 선수 백코트 하기 전에 벌써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오리온 이야기만 해서 그렇지 KGC도 조직력과 스피드를 바탕으로 좋은 성적 거두고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예, 역대 지금까지 10회인데 네. KGC가 저학년부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강호죠. 저희가 말씀해주신 대로 윤용준 선수가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KGC가 이번 경기를 어떻게 승패를 가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심의 히스를 불렸습니다. 친구들이 점심을 먹고 와서 그런지 조금 더 활력찬데요? 오전보다는. 예, 어제 경기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내가 이제 에너지를 받았거든요. 음식을 통해서. 네. 이 기운을 이제 농구장에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이제 아침 이른 시간에 경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은 컨디션이 올라왔을 때 경기하는 것이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오전 시간보다 잠이 덜 깼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데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죠. 지금부터는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KGC의 공격입니다. 사이드라인에서 좌쪽으로 내줬습니다. KGC가 재빠르게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아웃선언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양 오리온은 신동혁 선수를 이용한 포스트 플레이가 가장 주 루트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신동혁 선수가 키도 크고 체격도 좋기 때문에 포스트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염규민 선수가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염규민 선수가 안쪽으로 침투 패스를 하는 순간 예, 스리 보냈습니다. 6번에 안호윤 선수 잡을 때 KGC 선수가 파울을 범했습니다. 안쪽으로 계속해서 침투 패스를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신동혁 선수를 의식하면서 공격을 이루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예, 우위점이 있으니까 신동혁 선수의 장기를 살려야 오리온은 편한 경기를 하고 KGC는 스피드이기 때문에 그 스피드를 오리온스가 얼마나 잘 막는지 경기의 향방이 갈릴 것 같습니다. 정면에서 염규민이 두 점 깨끗하게 올립니다. 빠르게 치고 나가는 윤용준 멀리서 던져봤지만 짧았습니다. 확실히 골밑에서 신동엽 선수의 존재감이
커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영규민입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아쉽게 골대를 벌어서놨습니다. 우선 KGC 같은 경우는 공격을 네. 윤영종 비롯해서 나머지 다섯 명이 빠르지 않습니까? 네. 신동엽 선수 빼고 타기 전에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예, 신동엽 선수가 전체적인 세트 플레이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KGC가 네. 공격에서는 신동엽 선수의 침투 패스를 들어가지 않게 그 전에 차단을 하고 공격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오리온은 염규민, 안호준이 신동엽 선수 얼마만큼 살리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규민 선수가 어떤 가드로서의 역할을 잘해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스피드나 이런 드리블 능력이 좋네요. 염규민 선수가 작년에도 나왔는데 네. 머리 스타일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별명이 테리우스였어요. 테리우스요? 예. 본인도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카메라에 와서 예, 쇼맨십도 하고 인터뷰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전 경기를 보게 되면 선수들이 조금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즐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이제 오후 시간 되니까 좀 웃으시면서 즐기시는 것 같아요. 역시 첫째 날에 비해서 둘째 날 되니까 조금 더 관객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리온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염규민 선수가 자이트 라인에서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미모의 여성 지도자인데요. 오리온. 네. 예. 제가 아까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굉장히 말씀도 예쁘게 잘해주시고 학생들도 아주 잘 지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앞선 경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유투에 미소를 띄고 계신데요. 앞선 경기에서도 삼성과 SK 경기에서 자유투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리바운드하는 상황에서 KGC 공입니다. 이 예선전에서는 자유투가 이만큼 중요한데 본선에서는 네. 연장전을 간단 말이에요. 네. 연장전 가기 전에 승부를 끝낼 수 있는 1구인데 그 1구가 쌓이면서 승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를 넣었을 시는 다행인데 못 넣으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윤영준이 정면에서 아쉽게 빗나갔고요. 양팀 경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오리온은 세트 플레이, KGC는 빠른 공격.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KGC 윤규민이 끌어냈고요. 지금 드리블 능력이 아주 리바운드 잡아내는 신동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스켓 카운트. 지금 김규민 선수 이게 신동엽 선수 네. 오리온의 강점입니다. 신동엽 선수 우선 공보다 신체적으로 지금 보시죠. 30번 선수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주변에 4명의 선수가 사실 있었거든요. 예, 그만큼 웬만하면 점프볼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앞전 경기부터 계속해서 근데 신동엽 선수 땡기는 힘이라든지 체격 뭐 키 뭐 정년 선수가 아니에요. 신동엽 선수 정말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신동현 선수 다른 친구들 같으면 에어볼을 밑으로 해서 이제 날아가는데 힘이 넘쳐서 백보드 위 상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동현 선수 가족으로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신동현 선수 엄청 귀엽네요. 예. 그렇습니다. KGC 다시 한번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경합 상황에서 주심의 휘슬을 불렸습니다. 예, KGC 3번의 강서준 선수가 파울을 범했습니다. 또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장면인데 3번의 KGC 강서준 선수가 파울을 범했고요. KGC 같은 경우 지금 타임을 불렀는데 4대 2, 2분을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예, 볼 거고 신동혁 선수가 지금 이제 자유투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제 조금만 더 붙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본선에 올라가서도 좋은 경기를 할 것 같고 KGC 같은 경우는 석공 처리가 깔끔하게 잘 처리되고 있는데 전반전과 후반전을 이렇게 뛴다면은 경기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전 삼성과 SK 경기처럼 박빙일 것 같습니다. KGC로서는 체력 문제가 후반전에서 조금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동혁을 어떻게 막느냐. 신동혁과 KGC의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작전 타임을 끝내고 양팀 선수들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오리온의 지금 6번 안호준 선수죠? 네. 경기 지금 두 경기 이겼는데 지면은 너희 어떻게 될지 모른다. 끝까지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놀래더라고요. 저희 떨어지면 안 되는데요.
선수들이 코트 밖에서는 굉장히 개구장이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안쪽에서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KGC 5번 강현수 선수의 파울입니다. 오리온이 돌파할 때 파울로 공격을 한번 끊어봤습니다. 오리온 공격. 안호준이 패스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패스할 때 심판의 휘슬 불렸습니다. 지금 오리온은 염규민, 안호준 선수가 공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신동혁 선수가 공을 잡을 기회가 없어요. 조금 더 신동혁 선수를 활용하는 플레이가 필요하겠네요. 네, 아니면은 슛을 던지면 신동혁 선수 리바운드를 잡아주니까 자신 있게 던질 필요가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윤용준이 올려놨습니다만 리바운드에 이어서 오재혁 선수가 2점 올려놓습니다. 네, 주눅 들지 않고 신동혁 선수를 밖에서 외곽 슛으로 처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1분 남은 상황에서 양팀 4-4 동점입니다. 지금 공이 들어갔는데 저거죠? 신동혁이 돌아서는 순간 예, 염규빈 선수가 신동혁 선수한테 패스를 주고 나서 자기가 박수를 치네. 선수들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화이팅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54초 남은 상황에서 신동혁이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신동혁 선수가 뭐 앞으로 이제 더 이제 고학년 돼서도 성장을 하려면 이 자유투 부분을 잘 소화를 해야 되고 본인의 숙제예요.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KGC 같은 경우에는 신동혁 선수 막기 위한 방법이 파울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골을 주는 것보다 파울에서 자유투를 해서 리바운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번에는 윤영준이 리바운드 빠르게 속공 이어갑니다.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윤영준 선수 역시 스피드가 남다르네요. 지금 백코트 오기 전에 처리하니까 KGC 잘 먹히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 그림이거든요. 뒤에 4명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KGC 색깔은 스피드가 속공입니다. KGC가 다시 한번 나갈 때 오리온의 파울입니다. 아까 신동혁 선수 주변에서도 리바운드를 장면에서 4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윤용준 선수가 뛰어갈 때 2명이 4명이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양 팀의 그런 컬러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염규민이 앞에서 막아서 있습니다. 염규민이 2점 올려놓습니다. 예, 염규민 선수도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잘하지 않았어요. 네. 3학년 때부터 차차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 있는 플레이, 여유 있는 플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염규민 선수가 2점 올려놓으면서 경기는 다시 동점입니다. 예, 오리온 7번의 유강 선수의 파울입니다. 윤영준이 전반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오리온 가로채기 계속되는 경합 상황에서 1번의 정진우 선수의 파울입니다. 이번에는 오리온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10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마지막을 처리할까요? 예, 지금 이제 팀 파울 때문에 이제 KGC가 팀 파울이 걸린 상황에서 오리온 염규민 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하겠습니다. 염규민 선수에게 자유투를 허용하는 것은 KGC로서는 약간은 손해라고 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규민 선수 진지한 눈빛으로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선수들 지금 얼굴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있는데요. 그만큼 이 친구들이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신동혁! 이것은 신동혁이! 신동혁 블락킹 당했죠? 뒤쪽으로 내주면서 5초 남았습니다. 염규민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렇게 전반전 종료됩니다. 오리온과 KGC, KGC와 오리온의 경기는 6-6 아주 박빙의 승부를 전반전 종료했습니다. 예, 지금도 마지막 상황에서 신동혁 선수 달라고 여러 번 했는데 네. 오리온 선수들이 찾지를 못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오리온이 과연 신동혁을 어떻게 계속해서 활용할지 그리고 KGC는 그 신동혁을 어떻게 막을지 스피드와 힘의 대결 계속해서 후반전에서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KGC와 오리온, 오리온과 KGC의 경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후반전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전반전 6-6으로 아주 팽팽한 경기였습니다.
예, 전반전에는 KGC의 윤영준 선수 빠른 석공 네. 몇 차례 나왔고 지금 신동혁 선수, 오리온은 신동혁 선수와 염기민 선수의 득점을 해주고 있는데 후반전에 과연 전반전과 똑같은 빠른 스피드 그리고 높이를 잘 이용할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게임 스피드나 템포 면에서는 KGC가 한 템포 앞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스피드 면에서는 KGC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아까 전에 유정주 선수가 드립을 치고 있을 때 벌써 4명은 뒤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높이에 있어서는 신동혁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오리온이 엄청 높고 체격도 좋기 때문에 점프볼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해 파울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포스트 플레이 신동혁 선수를 이용한 공격 플레이를 어떻게 펼쳐질지 오리온의 공격 시작됐습니다. 염규민이 정면에서 드립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받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오리온 안호준이 염규민에게 염규민 측면에서 계속해서 드립을 안쪽으로 신동혁입니다. 신동혁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그 전에 그 KGC 오채혁 선수가 네. 누지볼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가슴을 만지는데 좀 타격이 있었나 봐요. 아, 지금도 가슴을 조금 만지고 있는데요. 예, 이 장면이죠? 예, 툭 치니까 아무래도 오채혁 선수가 힘에 밀리다 보니까 신동혁 선수 쉬운 득점을 했습니다. 오리온이 다시 한번 가로채기 하는 순간 주심에 히스를 불렸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 있었던 공격 루트로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오리온 선수가 쉬운 경기를 풀어갈 거고 KGC 이제 신동혁 선수가 메이드 되지 않았을 때 빠른 석공을 전개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만 보시죠. 다시 한번 신동혁이었는데요. 박시우가 공을 잡으려고 할 때 KGC로서는 이 윤용준 선수가 게임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윤용준 선수가 이제 리바운드가 지금 안 들어가면 이제 빠른 패스를 통해서 석공으로 전개된다면은 KGC가 이길 확률이 높은 거고 네. 그 전 상황처럼 신동혁 선수가 골 밑에 투입이 돼서 골과 연결되면은 오리온이 승률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용준이 앞쪽에서 좌중간 슛 조금 길었고요. 윤용준 선수 슛을 하고 나서 리바운드를 하러 뛰어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엔드라인을 밟았다는 네. 심판의 지적입니다. 슛을 하고 리바운드를 할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스피드가 빠랐던 윤용준이었습니다. 아, 지금은 캐린 더 볼이죠? 네. 염규민 선수. 염규민 선수가 실수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경기 막바지까지 두 팀의 어떤 승부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잘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오른쪽에서 돌파하면서 던졌습니다만 이때 심판의 휘슬 불립니다. 3번 선수죠? 강서준 선수가 슈팅하는 동작에서 예. 파울을 범했습니다. 6번에 안호준 선수가 지금 파울 3개인데 금방 파울을 하지 않았다면 괜찮은데 왜냐하면 지금 신동혁 선수가 나와있기 때문에 3번 선수가 네. 예, 3번에 강서준 선수가 불안하게 슛을 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파울을 벌하면서 지금 자유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호준 선수가 다시 한번 보시죠. 예, 느린 장면인데요. 예, 지금 들어가면서 신동현 선수가 LPT 패스를 나와주면서 불안하게 쐈거든요. 2구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KGC가 공을 잡는 순간 반칙입니다. 윤영준이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투입됐고 지금은 오리온 선수 두 명이서 장석준 선수를 둘러쌌는데요. 신발끈이 네, 또 한 번 풀렸네요. 신동혁 선수가 키만 큰 게 아니라 옆으로도 이제 체격이 있기 때문에 네. 신체 피지컬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앞에 막으면 뒤에 있는 친구들이 다 안 보여. 그러니까 패스 줄 공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도 뒤쪽에서 보고 있는데 저 안쪽으로 선수가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신동혁 선수가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줬습니다. 계속되는 KGC의 공격. 오재혁에게 주고 들어갑니다. 윤용준이 정면에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드립을 왼쪽에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계속되는 경합 상황에서 강서준이 놓쳤습니다. 계속되는 KGC의 공격입니다. KGC가 계속해서 오리온의 진영에서 공을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KGC에서 쉬운 공격이 안 되니까 타임을 불렀는데 KGC는 세트 플레이 했을 시 신동엽 선수가 헬프 디펜스를 잘 나와주기 때문에 빠른 공격 그리고 2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타임을 불렀습니다. 역시 강우영 해설위원님 말처럼 신동엽 선수가 밑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KGC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예, 지금 리바운드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위는 오리온이거든요. 네. 스피드 경기를 하면은 KGC가 지금 8대6이에요. 네. 스피드 경기를 더 빠르게 계속 연결을 하면서 득점을 연결하지 않으면 KGC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리온으로서는 신동엽을 필두로 해서 좋은 수비를 펼치고 있고 KGC는 약간 다소 답답한 공격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에 어떤 플레이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양팀 선수 이제 강서준 선수 3번 선수인데 네. 파울이 4개고 안호준은 3개예요. 주축 선수들이 만약에 빠진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에서는 그렇게 파울이 많이 중요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강서준이 안쪽으로 침투해 준 순간 이번에도 예. 이번에는 심판이 엔드라인을 밟았다는 예, 설명이고요. 지금 빠른 속공으로 염규민 선수 치고 가는데 신동현 선수 염규민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염규민이 역시 한 건 해주네요. 오리온이 넉 점차 앞서 나갑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작전 타임 이후 굉장히 백코트 복귀하는 시간이 짧아졌네요. 지금 신동현 선수가 나가니까 불안하게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도 영규민이 공을 반사하는 순간에 파울로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영규민 선수가 아주 활기차게 들어가면서 그대로 두 점 얹어놓습니다. 확실히 KGC는 이런 스피드를 잘 살려야 될 텐데요. 예, 지금 스피드 경기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염규민 선수한테 당했거든요. 네. 그런 공격을 지금 KGC가 해야 되는데 역습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코어가 10대6입니다.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심의 히스를 불렸습니다. 예, 30번의 윤용준 선수거든요. 공이 저희 쪽으로 왔었네요. 네. 안호준 선수에게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이 자유투를 성공시킨다면 오리온으로서는 한 발짝 더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학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런 백보드를 맞춰서 골을 넣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네요. 예, 뭐 백보드 맞춰서 쏘는 거는 예전에 문경은 감독이죠. 지금 SK. 네. 그게 쉬운 슛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 과정에서 이번에는 KGC의 공이 선언됩니다. 기초적으로 백보드를 맞추면서 넣는 공이 이제 쉽다고 알고 있는데 쉽지 않았네요. 자유투 백보드 슛은 그만큼 네.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연습을 네. 많이 해야 되고요. 이 45도에서 뱅크슛 쏘는 게 네. 가장 백보드를 잘 이용하는 겁니다. 윤용준이 오른쪽으로 지금도 선을 밟았다는 주심의 판정입니다. 오리온이 예 지금도 영규민 선수가 캐린 더 볼을 했고요. 네. 지금 KGC 선수들이 지금 약간 집중력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어요. 지금 홍희 장군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번 대회 들어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분이라면 홍희 장군을 꼽을 수 있겠죠? 더운 날씨에 또 탈을 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더울 겁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홍희 장군에 이어서 예 키플레이 윤영준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10대 8 아, 남은 시간 1분 5초 경기의 향방을 제가 봤을 때 알 수 없습니다. KGC도 충분히 역전 가능한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신동혁이 포스트 플레이스 예 5번 선수 예 강현수 선수 앞쪽으로 아, 영리하게 잘 뺏었는데 연결이 염규민한테 염규민이 아주 영리하게 길목에 잘 서 있었습니다. 염규민이 빠르게 왼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두 점 올립니다. 박시우 선수인데요. 예, 1번의 박시우 선수 깔끔한 슛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 이번에는 윤용준 선수의 미드슛 깔끔했습니다. 윤용준 선수의 미드슛에 이어서 오리온 박시우 선수의
왼쪽에서 다시 한번 윤시우가 윤용준이 공을 살려냈습니다. KGC 파고 들어가면서 뒤쪽으로 그대로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동혁의 리바운드를 윤용준이 계속되는 KGC 공격. 지금 오리온 선수들이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오리온과 KGC의 경기, KGC와 오리온의 경기는 12-8로 오리온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예, 마지막 그 박시우 선수의 그 미드슛, 깔끔하게 미드슛을 넣으면서 경기를 잡아갈 수 있었고, KGC 같은 경우 빠른 공격이 전개되지 않고 윤용준 선수가 고군분투하면서 예,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오리온은 신동혁의 기둥이라는 기둥을 잘 활용하면서 KGC에게 접전이었지만 승리를 가져가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리온은 3승으로 굉장히 플레이오프 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네요. 예, 우선은 이제 남은 한 경기를 오리온 잘 해야 되고 KGC도 남은 경기를 잘 정리정돈해서 윤영준 선수를 외에 다른 선수들이 분발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삼성과 모비스의 경기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준, 신동영, 박시우, 유강 선수입니다. 김정환, 오채혁, 윤용준, 장석준, 정진우 선발입니다. 점프볼을 했었는데 오전에는 신동영 선수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서서히 염규민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렇게 전반전 종료됩니다. 오리온과 KGC, KGC와 오리온의 경기는 6-6. 아주 박빙의 승부를 전반전 종료했습니다. 예, 지금 포스트 플레이 신동엽 선수를 이용한 공격 플레이를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도 가슴을 조금 만지고 있는데요. 예, 이 장면이죠? 예, 툭 치니까 아무래도 오채혁 선수. 다시 한번 보시죠. 염규민 선수가 아주 활기차게 들어가면서 깔끔했습니다. 선수의 미들슛에 이어서 오리온 박시우 선수의 계속되는 KGC 공격. 지금 오리온 선수들이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오리온과 KGC의 경기, KGC와 오리온의 경기는 김도환의 패스 스토리. 내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